DST는 맥주용으로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N자 탈모에서 이 약들만으로 치료하기는 좀 역부족이에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우입니다. M자 탈모 있잖아요. 남성형 탈모가 됐을 때 이렇게 M자, 이렇게 옆머리가 쭉 밀려서 이렇게 3자 모양이 되는 이런 M자 탈모. 탈모 초기에 많이 나타나죠. 대부분 이제 유전성 남성형 탈모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데 이 치료를 위해서 맥주 혐오 제품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보통 피나스테리드의 대표약은 프로페시아, 그 두타스테리드의 대표약은 아보다트, 이런 약들이 기본 치료가 되는데 요 약들은 병원에 가셔서 처방전이 있어야 요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서 약을 사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맥주 효모들, 맥주 효모의 대표약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시딜이 제일 유명하고, 그다음에 그 판토가라는 약도 굉장히 유명하죠. 뭐 요런 판자들 들어간 약들이 많고요. 뭐 케라민, 마이녹시레스, 굉장히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. 건강기능식품이죠. 근데 이 약들은 쉽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탈모가 있으면 그냥 약국에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처방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M자 탈모 때 드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. 근데 맥주 효모로는 유전성 탈모의 이제 주 원인 물질인 DHT, 이 DHT는 맥주 효모로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M자 탈모에서 이 약들만으로 치료하기는 좀 역부족이에요. 맥주 효모는 이제 휴지기 모발이 늘어나서 생기는 이제 휴지기 탈모나 확산성 탈모 때는 좀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유전성 탈모에서는 조금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. 물론 안 드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. M자 탈모 있는 분들은 판토가 판시딜은 보조제로 생각하시고 귀찮으시더라도 병원에 가셔서 꼭 처방을 받으셔서 치료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네요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